walking every day. This is good for you. Find what's turn to say. 노르웨이 도로를 달리다 보면 늘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여름에만 눈이 녹아 키 작은 식물과 이끼류만 사는 이곳은 하르당에르 고원입니다. 특이한 점은 고산지대임에도 불구하고 호수들이 많아서 호수가 어디 가나 되게 많이 보여요. 하늘과 맞닿을 듯한 드넓은 평원을 달리다 잠시 차를 세우기로 했는데요.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절벽 아래에는 과연 어떤 비경이 펼쳐져 있을까요? 와! 우와! 깎아지는 듯한 절벽 아래로 거침없이 쏟아지는 폭포수. 거대하고 웅장한 절경에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규모가 엄청나고요. 이 폭포도 폭포인데 이 날카롭게 이어지는 이 골짜기와 그 협곡이 정말 장관입니다. 눈이 녹아 물이 흐르는 시기 피오르 곳곳에서 폭포가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억겁의 세월 동안 흘러내린 물줄기는 긴 협곡을 따라 바다로 흘러갈 것입니다. 낯선 길을 따라 저는 지금 노르웨이에서 가장 짜릿한 절경을 선사하는 곳 트롤퉁가로 향합니다. 하루 안에 다녀오기 위해 새벽부터 서둘러 길을 나섰는데요. 네, 지금은 이번 노르웨이 여행 중에서도 가장 긴 여정을 갖고 있는 트롤퉁가라는 곳을 트레킹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오늘 좀 일찍 서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트롤퉁가 트레킹을 시작하는 주차장입니다. 주차할 데가 있어야 될 텐데. 다행히 주차할 곳이 꽤 있습니다. 종일 산을 걸어야 하기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충분히 챙깁니다. 짐은 빠짐없이 다 챙겼으니 이제 산행에서 제일 중요한 준비물, 물을 구하러 갑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화장실에 왔습니다. 비싼 물가를 자랑하는 노르웨이에서 그나마 비용 절감을 해주는 1등 공신이 바로 물인데요. 노르웨이 수도물은 100% 식수로 이용 가능해 빈병만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손쉽게 해결하곤 했습니다. 수돗물집은 좀 굉장히 차갑고요. 꽤 맛있습니다. 아, 시원합니다 역시.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트롤퉁가까지 앞으로 약 11km의 산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산행은 돌계단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굉장히 오르막길이 심합니다, 경사가. 산길 초반부에서 시작된 오르막길은 약 900m까지 이어졌습니다.
천천히 오르다 보니 어느새 드넓은 평원지대가 펼쳐집니다. 트롤통과 트레킹은 7월에서 9월까지만 가능한데요. 산에 눈이 언제 녹느냐에 따라 입산 시기가 매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산이 워낙 높다 보니 7월 중순에도 눈바지를 걷게 되네요. 아, 눈입니다. 한여름에 또 눈을 만났습니다. 눈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과감히 옷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있습니다. The crazy family. The baby. 어린 아기 등반객을 만났는데요. She will be the youngest person to go Trolltunga, right? Maybe. 지금 트롤통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막 힘들어했던 게 지금 창피해지는데요. 아기가 너무 귀엽네. 트롤통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 그 웅장한 협곡 사이로 표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경지에선 뭘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와, 찬바람에 뜨거운 국물 생각이 간절했는데요.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제가 여태 먹어본 컵라면 중에 가장 맛있습니다. 기운을 내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지금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방금 물어보니까 5분 정도 더 가면 된다고 합니다. 우와. 우와. 출발한 지 11시간 만에 드디어 트롤통과에 도착했습니다. 북유럽 전설 속에 등장하는 트롤, 그 트롤의 혀를 닮았다는 트롤통과. 장엄한 절벽과 피오르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수면으로부터 1100m 높이에 위치해 있는 가파른 절벽의 절경에 고단함이 싹 씻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 위치 엄청나게 높은. 남쪽으로 쳐요.
와,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면 서운할 것 같고, 가자니 좀 무섭고, 제가 고소공포증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정말 강심장이 따로 없습니다. How was it? Fun. Yeah. It is less scary than it looks from the top. So. Oh really? Yes. Not so scary. It's okay. Really careful with the dolly. Wow. 핀란드 청년은 제게 자랑하듯 기념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This is best. How about nature? Nature? No, well, you can see. No words can tell this nature.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절벽 끝으로 내딛고는 기념사진을 위해 저도 뛰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섭긴 해요. 근데 무서움과 뭐 어떤 뭔가 도전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저기 올라갔을 때 그 광경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 갖는 듯한 느낌도 생기고요. 거대한 빙하의 흔적, 자연의 위대함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